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는 뭐냐? 오늘은 조금 신선한 컨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잡기도 하고요, 먹진 않고요, 실험을 합니다. 오늘 할 실험이 뭐냐? 곰팡이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분소 도구로 면이나 패브릭 재질을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딱 보고 너무나 신선해서 제가 한번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흰 티에다가 분소를 잡아서 분소에 보랏빛 도구로 보라색 염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염색이 되는, 그리고 염색을 하고 나서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지. 자, 그럼 일단 군소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이 다이소 음식물 쓰레기통이랑, 자, 여기에 물을 안 담고 그냥 군소만 담을 거예요. 자, 왜냐면은 여기 밑에 뚫려 있으니까요, 이 아래로 독이 조금 모일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서 군소에 독을 찍어내고, 그리고 군소는 바로 방생, 버려, 저 멀리 꺼주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군소를 불러봐요. 다 같이. 군소야, 군소야, 어디니? 군소야, 오늘 나 장어 아꼈다. 군소 잡자, 군소 잡자, 군소. 야, 이거 봐, 또 찾으니까 이 군소들 안 보여. 그때 뭐 하루 종일 짝짓기만 하더니, 이 자웅동체가 짝짓기를 하더니, 참 너네도 즐길 줄 아는 녀석이구나. 자, 말씀드린 순간 군소가 나타났습니다. 자, 얘는 근데 보랏빛을 안 뿜는 것 같은데? 이거 보세요, 얘는 보랏빛을 뿜는 군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개군소예요, 개군소. 얘 저기 날라가. I can fly. 자, 군소 한 마리 더 나타났는데, 아, 작아요. 근데 얘도 보랏빛을 안 뿜는 개군소 같거든요. 자, 이 개군소 확인법은 약간 물에 그냥 한번 버려보면 돼요. 이럴 때 보랏빛이 확 뿜어요, 위험에 처했으니까. 얘 개군소 같은 애들은 날려야죠. 이쪽에 작은 성게 있어요. 성게새끼. 아니 성게새끼. 자, 이 군소 두 마리. 야, 참군소 같은데? 너네 참군소니 개군소니? 아, 개군소구나. 여기 또 군소 무리가 있는데, 지금 개군소만 한 8마리째거든요 제발 참군소이게. 제발. 참군소다. 보랏빛이 나오네요. 자, 참군소 일단 잡아서. 와, 자, 보라색 뚝뚝 떨어지죠. 자, 여기서 즙을 짜도록 할게요. 그래, 자, 여기에 보라색을 좀 남겨줘, 부탁할게. 이거 아마 이게 빛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 보랏빛. 보랏빛 좋아요. 보랏빛. 자, 너도 여기서 독을 뿜고 있어. 독을 모아줘야 돼. 자, 이 녀석. 자, 참군소 한 마리 더. 자, 이렇게 독을 뺀 녀석들은 다시 입수시켜 줄게요. 다시 꺼져버리고, 다시 저쪽 멀리 꺼지시고. 자, 안에 독이 좀 이렇게 모아졌는데 좀 더 모아보겠습니다. 아직 부족해. 내성에 차지 않아. 저희 또 군소 집단이 있는데 좀 큰 녀석한테 잘 나오더라고요. 살살 눌러줄게요, 살살. 얘는 전혀 뿜지 않는다. 완전 꺼져. 자, 보랏빛, 보랏빛. 야, 다 뿜지 마. 아직 뿜지 마. 아직 뿜으면 안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지금 뿜어. 그리고 놔줘. 자, 이런 작은 군소한테는 아무리 참군소여도 그렇게 독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쪽에 독샘이 있거든요, 여기 위쪽에. 이렇게 눌러주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진짜 지금 살살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동물학대 아니에요. 조금 학대예요. 자, 보세요. 쟤는 안 나오죠? 쟤는 독샘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개군소예요. 개놈. 너 참군소 같은데? 너 참군소지? 잉? 너 참군소 맞지? 너 독 아끼는 거지 지금? 독 좀 내줘. 너 진짜 개군소였구나. 미안해. 너 진짜 참군소다. 난 너의 생김새를 알아. 빨리 너 독을 뿜어. 나한테 독을 뿜어. 난 독을 좋아해. 독을 뿜어. 개군소구나. 미안해. 참군소입니다, 참군소. 얘 작아서 보랏빛 다 썼나 보다. 아유, 내가 이 동네 군소 독을 다 말리고 있네. 아, 미안해. 오늘 너네 그 적 만났을 때 이거 보랏빛 뿜으면 아마 약간 변비 걸린 느낌일 거야. 독 좋아하는데 독 빼줘서 고마워. 여기 해초 먹어. 내가 꺼질게.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군소 독만 지금 이 정도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죠? 자, 이 정도면은 티셔츠에 글씨를 써도 아주 충분할 거예요. 자, 이제 이 독을 가져가서 티셔츠에 글씨를 써보고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군소들아, 너의 방어 기절 내가 다 써버려서. 여러분, 군소 독을 킵해놓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오랜만에 장화도 입었겠다. 해루질 좀만 해보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 해루질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는 건가요? 네, 해루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정말 약간 전문가적인 게 생겨요. 진짜 자랑은 아니고, 이 돌을 들면은 적어도 뭐 하나는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바로 이 돌이에요. 자, 이 돌 들면 적어도 뭐 하나는 있겠다.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보이시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다의 바퀴벌레 객강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보면은 진짜 극혐처럼 생겼어요. 진짜 바로 잡아다가 죽여버리고 싶지만, 곰팡이 분 중에 한 분이 이거 튀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를 마주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의학적으로 튀겨 먹어도 인체에 상관없다 싶으면은 제가 한번 진짜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대 수염 밀면서 객강구 쳐 먹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의 독을 추출해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잘 안 보이니까요. 여기 커피 일회용 컵에다가 옮겨볼게요. 독 메리카노. 야, 이게 군소 독입니다. 포도주 같아요. 제가 술을 못해서 망정 이제 술 잘했으면 이거 바로 원샷 때리면 죽어요. 자, 사실 이 군소의 독은 인체에 그걸 만졌을 때 그렇게 유해하진 않다고 해요. 근데 마셨을 때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인터넷 쳐보니까 마신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안 마실 거예요. 지금 기대하고 계시죠? 안 마셔요. 자, 이 독을 새로 샀습니다. 디저트. 기스 났나? 자, 티셔츠에 새로 샀어요. 티셔츠에다가 이 군소 독을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해요. 티셔츠, 붓, 군소 독. 여러분 여기다가 군소 독으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뭐라고 쓰는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과연 옛날 조상님들의 지혜가 여기서 발휘가 될지. 근데 이 안에 그냥 하면은 이게 면이 얇아가지고 이 안까지 비치게 될 거예요. 이 안에 판자 같은 걸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자, 깔고 이 가운데다가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생전 처음 하는 실험인데 군소 독으로 실험을 하는 게, 그 전에 제가 또 냄새 성애자이기 때문에 군소 독 냄새를 한번 맡아볼게요. 군소 냄새. 이 티셔츠에서 군소 냄새 날까봐 겁나서 못 입겠는데. 자, 바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호. 이야, 글씨가 써져요. 오, 물이 조금 섞였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군소 독이 진해요. 이야, 잘 써지는데요? 재밌네. 이거 물감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안돼 안돼요. 어린 분들이 이제 물감을 만지게 되면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거를 마실 수도 있거든요. 미니메이드인 줄 알고 이렇게 먹었다가 군소 독으로 만들자고 한 사람 누구야 해가지고 헌터 팡유 하면은 채널 삭제. 와, 제가 지금 내가 왜 군순이라고 썼지? 저 군순... 군순이 아닌데 내가 쓰려는 게 군순 뭐야? 아이 티셔츠 다시 하나 사올게요. 자, 군순이 암컷 군소를 뜻하는 말이에요. 군순이. 자, 군순이. 야, 이거 글씨 진짜 잘 써진다. 대박이다.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 와, 자, 일단 하나 썼고요. 여러분 지금 세 장을 더 샀어요. 원래 군순이가 아니라 다른 거 쓰려 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군순이로 써버려가지고 애드립으로 말도 안 되는 군소 암컷이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왕 살 거 세 장 더 사가지고 그린 다음에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옷을 세 개를 방금 더 사왔어요. 아주 지금 더워 댐질 것 같아요. 자, 다시 나무 판자를 넣었고요. 자, 여기 오른쪽 말고 왼쪽에다가, 요새 왼쪽이 대세예요. 는 방금 제가 추측이에요. 자, 여기다가 군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군소를, 제 그림 진짜 먹거리거든요.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더듬이. 자, 일단 몸 형태를 좀 그려볼게요. 제 별명이 그림 못그리인데 피카소였어요. 뒤쪽에 꽁무니 좀 이렇게 빼줘야죠. 여기 약간 얘 갈기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갈기 조금 이렇게 그려줄게요. 어때요? 군소 같죠? 자, 그리고 밑에 군소라고 한글로 적기는 솔직히 못 입고 다니잖아요. 제가 못 입고 다닐 것 같아서 영어로 군소 GS라고 적으려 했는데 GS 적으면 뭔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것 같으니까요. 그냥 군소라고 영어로 적겠습니다. 와, 지금 손이 너무 떨려요. 진짜 이거 마지막 오는 작게 귀엽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자, 요거 일단 하나 만들었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군소 찌꺼기가 조금 묻어있네. 자,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입을 거예요. 제가 입을 거는 글로 쓰겠습니다. G, U, N, S. 당연히 여긴 O겠죠. 너무 진한 것보다 이렇게 흘리는 글씨체가 좀 좋아요. H, N. 아, O 타났다. N이 아니라 이거 U예요. 네, 그렇죠. 이쯤 되면 자폭이죠. 군소 헌터 팡이에요! 팡의 대표 F를 중간에 받겠습니다. 군소 헌터 팡! 군소 헌터 팡! 이쁜데? 이쁘죠, 여러분? 이쁜데요? 저 군소 잡을 때마다 이거 입고 이제 할게요. 이거는 제 거예요. 근데 이게, 이게 안 묻어요. 쓰고 한 1분 정도 지난 거는 안 묻네. 바로 스며드네. 군소 헌터 팡!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셔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여기에 제일 병맛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크게 하면 촌스러우니까요. 작게 좀 세련돼 보이는 척 하면서 병맛으로 할게요. 난 군소임. 이렇게 해서 이 그림 4개를 지금 밖에 한 3시간 정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 마르거라 이 군소 독들아. 난 군소임, 군소 헌터 팍! 군순이, 군소. 이게 보시면은 이게 제일 먼저 서서 제일 먼저 말려놓거든요. 이게 되게 연하죠? 연한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이런 약간 덩어리들. 네, 군소 점액질이에요. 자, 이런 거 괜찮아요. 죽지 않아요. 자, 한 명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군소임, 난 군소 헌터 팍!
난 군순이. 군소. 자 여러분, 3시간이 지금 경관을 했습니다. 지금 만져봤는데 전부 다 말랐어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듣죠, 군소 헌터 F 라고 써있는 제 티만 한번 손빨래를 해보고 다시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워질지 안 지워질지, 군소 독의 위력은 얼마나인지 자 바로 빨아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연해졌어요. 그죠? 군소의 글씨가 쓸 때보다 굉장히 연해졌는데, 자 한번 물에 적셔서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티 진짜 좋다. 방수되네. 아, 이 나갈 뻔했죠? 야 이거 대박인데? 안 지워져요? 야 이거 와, 와 보이세요? 와, 와 진짜 안 지워지네. 와 대박이다. 와 이거 근데 비누칠하면 솔직히 지워지겠지? 비누칠 한번 해볼게요. 자 빨래비누요. 아 비누칠하니까 진짜 조금 지워지는데 완전히 다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지금 보라색 물이 나왔어요. 보랏빛 돌죠. 여기에 머리 감으면요 바로 머리에 군소 독 중독. 자 여러분 이거 다시 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데렐라는 어겨서 군소를 읽고요. 이거 빨았는데 되게 연해졌죠. 이것만 지금 빤 것만 연해졌어요. 그러니까 빨래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처음에 한 거 말리면 말릴수록 연해지는데 여기 붙어있는 점액질들만 안 연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티셔츠를 왜 3장이나 더 사왔냐면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군소 헌터 F라고 써있는 건 제 거고요, 나머지 3장은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응모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동영상 밑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거기에 제 인스타그램을 링크를 해둘 거예요. 거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에다가 자신이 군소 티를 받고 싶은 이유를 병맛적으로, 굉장히 병맛적으로 써주시는 분들 세 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비 당연히 무료예요. 제가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거 보내는 세 개 중에 입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그냥 군소 써놓은 거 그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뭐 군순이 입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군순이는 괜찮아요. 난 군소임 입을 수 있겠어요? 제가 드리는 이유는 그냥 집에서 걸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잠옷으로 군소와 함께 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진짜 입으시는 분이 계실까, 아니면 저걸 받으려고 저한테 DM을 보내시는 분이 계실까 싶기도 해요. 굉장히 두려워요. 괜찮아요. 그냥 서슴없이 병맛적으로 보내주시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번에 색다른 실험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이요. 네티는 군소 헌터 방.